출소한 조두순의 등장에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인 주민들. 불안한 건 사실이지. 왜 안 불안해? 그러니까 문단속을 엄청 하지. 아, 이 동네에서 내보내야 돼요. 이 동네에서 좀 떠야 돼. 멀리 좀 보내야 돼 그냥.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경찰 감시초소도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24시간 동안 조두순의 특별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고, 또 다른 초소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순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설치된 99대 CCTV로 특이사항을 관찰하는데요. 조두순과 박병화 등 희대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치안 유지 경비로 범죄자 한 명당 한 해 5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혈세 낭비라는 논란도 끊이질 않는 상황인데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보안 처분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게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비용을 언제까지 감당할 거냐 이 말이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출소한 범죄자의 교정치료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해외의 경우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심리치료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1989년부터 성범죄자를 위한 특수교정시설을 설립해 치료교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좀 많이 불안합니다. 네. 조두순이 그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면서 40분 동안 이제 돌아다녔는데 40분이면은 뭐 또 다른 범행이 일어날 만한 그런 충분한 시간이고, 지금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제 감시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조두순이 그 당시 첫 공판에서 한 말이 정말 더 기가 막히는데요. 네. 판사를 잘 만나면 150만 원, 잘 못 만나면 300만 원 벌금 정도 아니겠냐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